네, 민주평화당 장동숙 대변인입니다. 6.13 지방선거 운동 기간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지방선거 전 마지막 회의를 맞아 민주평화당 지도부는 호남권 민심을 잡기 위한 호남 올인 총력 집중 유세에 나섭니다. 호남 지역 출마자들뿐만 아니라 민주평화당 모든 의원들은 호남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유권자들께 직접 다가가 지지자를 호소하는 맨투맨식 접촉 유세에 나설 예정입니다. 김경진 상임선대위원장과 천정배 전 대표는 오늘 하루 광주 지역 전역을 돌아다니며 광주 지역 후보 지원 유세에 총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조배숙 공동선대위원장은 오전에 영암 집중 유세를 시작으로 박지원 전 대표와 함께 오후에는 무안 집중 유세에 나설 예정입니다. 장병완 공동선대위원장은 황주홍, 윤영일 의원과 함께 완도 집중 지원 유세를 시작으로 해남 진도 지원 유세에 나설 예정입니다. 박지원 전 대표는 박삼재 완도 군수 후보 지원 유세를 시작으로 영암 나주 지원 유세에 무안에서 조배숙 대표와 집중 지원 유세에 나선 후 목포 석현동 상가 투어 지원 유세를 할 예정입니다. 정동영 의원은 완주 봉동을 방문해 봉동 장날 임성혁 전북도지사 지원 유세에 나섭니다. 이어서 전주 지역 시도의원 후보들 지원 유세에 나선 후 임호경 화순 군수 지원 유세에 나설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 9일 토요일에 있었던 민주평화당 강동원 남원시장 후보 지원 유세에 전북 남원시가 지역구인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나섰습니다. 이용호 국회의원은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 박지원, 정동영, 박주현, 이용주, 정인화 민주평화당 의원님들과 함께 나란히 강동원 남원시장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서 무소속 박영석 후보와 야권 단일화를 이룬 강동원 남원시장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야권 후보 단일화를 이룬 박영석 후보 또한 남원의 미래와 변화를 위해서 강동원 후보에 대한 지지를 국민들께 호소했습니다. 이날 유세에서 이들 의원들은 서남대학교 의과대학 폐지 이후에 국립공공의료대학을 남원으로 유치해 건설토록 앞장을 선 이용호 국회의원과 강동원 후보가 두 손을 꼭 잡고 남원 발전을 위해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민주평화당 강동원 후보에 대한 지지를 남원 시민들에게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오늘은 군사 독재의 종지부를 찍고 직선제를 쟁취한 60항쟁 3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60항쟁은 큰 사회적인 혼란 없이 시민의 힘으로 개헌과 민주화를 이끌어내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시민혁명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당시 대학생에서 시작되어서 일반 시민으로까지 확산된 60 항쟁의 정신은 반헌법적 정권을 탄핵하고 정권 교체까지 이뤄낸 촛불 혁명의 모태가 되었습니다. 6월 항쟁의 정신은 30년 후 촛불 혁명으로 열매를 맺었지만 여전히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민주평화당은 6월 항쟁과 촛불 정신을 계승해 적폐 청산과 사회적 불평등 해소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전동평 더불어민주당 영암군수 후보가 법정 토론회에 불참해 선관위로부터 1천만 원 과태료 처분이 확정된 가운데 개인 비리 의혹을 제기한 언론을 고소하는 등 엉뚱한 곳에 화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후보를 검증하고 해명할 기회를 주는 법정 토론회는 과태료를 감수하면서까지 패싱하면서 그 외 거의 유일한 검증 경로인 언론에는 철저하게 제갈을 물리고 있는 것입니다. 법을 대놓고 어기면서 언론에 고소 고발을 남발하는 행태는 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에도 한참 미달하는 것입니다. 전 후보는 이제라도 공개 토론에 임하던지 후보를 사퇴하던지 선택하는 것만이 영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입니다. 2018년 6월 10일 민주평화당 대변인 장정수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